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2주 만에 여지없이 개발자 노트 올라왔네요. 5월 13일 19번째 개발자 노트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뭐가 나왔을까요?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했었기 때문에. 와, 바네사 나오네요. 신규영웅. 바네사는 델론즈가 세븐나이츠에서 탈퇴한 이후 공석에 새롭게 합류한 제8의 세븐나이츠고, 시간을 다루는 마법사로 어릴 적에 뒤틀린 시공간에 휩쓸려 있다가 탈출한 이후 절친이었던 레이첼과 아일린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바네사는 원거리 타입 영웅으로 강력한 파티 버프를 보유하고 있고, 높은 공격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상대에게 움직임을 느리게 만드는 부가효과로 스테이지랑 결투장에서 다양하게 활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사왕 구사왕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세븐나이츠긴 한데 점령성 좋아 보이는데 2만 뽑힐 것 같고, 그리고 신규용은 기파랑. 기파랑은 황실 진위대의 일원으로 바람을 다루는 것이 특징인 무투가 태호를 동경하고 있으나 태호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 기파랑의 가치관을 탐탁치 않아 하고 있고, 기파랑은 원거리 타입 영웅이고 다수의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기절 디워프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 결투장에 쓰이려나 이러면. 또한 강력한 단일 공격 스킬을 자랑하며 원거리 타입으로는 드물게 생존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와, 둘 다 원거리로 나오네요. 이제 원거리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새로 신규 컨텐츠 관련, 영웅 장비 컨텐츠 추가, 레전드 영웅에게 고유 장비 슬롯이 한 칸이 추가, 영웅들에게는 각각의 고유 장비가 존재하고, 고유 장비 착용 시 영웅의 능력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착용하는 영웅의 승급 단계가 2, 4, 6단계 달성할 때마다 추가 능력치가 활성화, 새로운 장비는 새로 추가 예정인 주간 장비 던전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성장 축인 것 같은데 승급 단계에 제한이 있네요. 주간 장비 던전 추가, 기존 일주일마다 반복되었던 스페셜 던전이 주간 장비 던전으로 새롭게 개편. 주간 장비 던전은 매주 보스가 변경되며 도전 보상으로 봉인된 장비 상자를 열 수 있는 전투의 중표와 던전 상점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스페셜 던전이 바뀌는 느낌인데. 일단 미니게임 대장장이의 도전, 무기를 강화하고 판매하는 대장장이의 도전 미니게임이 추가. 미니게임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벤트 기간 중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강화에 필요한 재료 재화를 획득하고, 획득한 재료 재화를 이용하여 대장장이를 통해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 강화 시도 시 성공, 유지, 파괴 중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무기는 판매 시 미니게임 상점 교환 재화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의 강화 단계가 높을수록 판매 가격도 상승하며 획득할 수 있는 재화가 증가. 반대로 파괴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적은 양의 재화를 획득. 획득한 재화를 통해 미니게임 상점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운빨이라는 건가 일단? 아, 미니게임. 자, 그 다음 외전 스토리 추가. 이름을 잃은 장미, 서재의 외전 스토리가 추가. 소량의 루비 획득할 수 있고. 개발 방향성 관련, 뭐야 이게 다야? 다음 업데이트는 5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마이너 업데이트입니다.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스테이지 및 무한의타, 펫 경험치 던전 등이 확장될 예정. 뭐야, 그럼 이번엔 확장 안 되는 건가? 스테이지는 확장되지 않나 그래도 보통? 그리고 악몽 컨텐츠 개선 관련, 악몽에 대한 개선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 숙련도가 완숙한 경지이고 업데이트 후 1, 2일 차에 악몽 진입하는 유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이에 따라 2주 사이클에 중후반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악몽을 보다 고도화하는 컨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업데이트에 걸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메이저 업데이트부터 추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미를 보강하면서 플레이의 부담은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외에도 스테이지 및 무한의 탑에 이어 도전할 수 있는 컨텐츠 1, 2종을 24년 하반기에 추가할 계획. 이건 뭐 한참 멀었고. 세 번째, 픽업 수환의 부담 완화. 유저분들의 픽업 수환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 중, 여러가지 방면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소환 누적 횟수 1만 회에 소환에 한하여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연구. 빠르면 6월 중순쯤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업데이트 후에도 몇 번의 밸런스 수정을 진행할 계획. 이거 그냥 루비 수급처를 만들면 되지 않나? 루비 때문에 부담되는 건데 사실. 네 번째, 스테이지 진행 개선. 현재 스테이지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세나 키우기를 시작하는 유저에게는 부담감이 높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스테이지를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을 준비. 해당 기능은 특정 단계 이하까지만 적용될 계획이며, 업데이트에 따라 범위가 점차 확대될 계획. 7월 업데이트 시 해당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고. 하반기 업데이트 관련, 6월 이후 하반기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컨텐츠 업데이트와 다양한 이벤트,
아니 근데 이번 업데이트 대규모라고 안 했나?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매달 풍성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 첫 번째는 신기루의 탑. 무한의 탑의 연계 컨텐츠로 신기루의 탑이 개발 중. 신기루의 탑은 무탑을 모두 클리어한 뒤 도전할 수 있으며 공략해야 할 무탑 층수가 남아있으면 사라지는 탑. 오, 신기하네. 10층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리어 시 보상받을 수 있고 스코어를 경쟁하는 컨텐츠. 무탑 다 깬 뒤에 뭐 악몽 무탑 같은 건가? 네, 스코어 경쟁이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는 신규 길드 레이드 보스 일종의 준비. 세나를 해보셨으면 친숙한 보스로 준비 중이고 이전에 우마한과 같은 고유의 공략 포인트가 존재. 오, 길드 레이드 좋네. 신규 시나리오 영지. 12영지 이후 신규 컨셉의 영지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맵에서 헬가 일행의 새로운 모험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종전과 같이 스테이지 구간에 추가될 예정. 와, 관련된 신규 캐릭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심연 컨텐츠는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세나 키우기 본연의 게임성과 다른 방향의 재미를 주고 있어 방향성을 수정하고 있고 좀 더 간결한 형태로 재구성 중에 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재미를 부여하되 지루하지 않도록 계획. 뭐가 많이 준비되고 있긴 하네. 점령전, 가제, 다수의 파티를 활용해 상대와 경쟁하는 컨텐츠, 최상위 랭킹의 유저의 컨텐츠로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연말쯤. 연말까지 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기타 이외에도 2종의 미니게임. 아, 미니게임 왜 이렇게 좋아해. 1종의 길드 컨텐츠 그리고 기능형 영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세나컵의 경우는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결투장 컨텐츠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 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양이 많긴 한데 뭐 이번 업데이트 말고 추후 업데이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뭐 이번에는 대규모라고 했는데 뭐 딱히 대규모로 안 보이거든요. 그냥 신캐 추가 이게 단 것 같은데 장비 추가 이거랑 중간 장비는 사실 뭐 스페셜 던전에 그냥 재활용하는 거고 미니게임은 아 사실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좀 아쉬운데 이거 말고 업데이트 떴을 때는 더 있겠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월 3주차 특별 쿠폰 스키아몬 PTK 7174 입력하시면 패스원권 200개 5월 20일 월요일 9시 전까지 보시면 바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쿠폰 입력 페이지랑 쿠폰 코드는 댓글에도 남겨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